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도 신의 TV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중에는 꽃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꽃이 아름답기도 하고 땅에서 피기 때문에 착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거나 안타깝게 죽은 사람을 꽃에 비유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은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던 것에서 시작되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청사초롱에 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금강초롱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오누이가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오누이는 서로 아껴주며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만 누나가 덜컥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만 거예요. 동생은 아픈 사람한테 좋다는 이런 약초 저런 약초를 다 캐다가 먹여보았지요. 하지만 누나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동생이 약초를 찾아 숲속을 헤매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누나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로는 고칠 수가 없느니라. 저 하늘나라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다 먹이면 몰라도.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은 곧장 집으로 달려와 누나한테 말했습니다. 누나,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만 먹으면 누나 병이 깨끗이 났는데 내가 당장 구해올게. 아니, 무슨 수로 하늘에 떠있는 달에 간단 말이니? 금강산 꼭대기 비로봉으로 갈 거야. 거기선 하늘이 가깝잖아. 비로봉이라고? 그 높고 험한 곳에 어떻게 간다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누나가 아무리 말려도 동생은 괜찮다며 길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비로봉에 오르기 시작했지요. 끙끙거리며 한참을 오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나뭇가지에 찔리고 바위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동생은 아픈 누나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하늘은 까마득히 멀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하늘에는 달이 떠올랐지요. 동생은 그 달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젠 어떡하면 좋을까?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따야 하는데. 바로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사뿐사뿐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가만 보니 하늘나라 선녀였지요. 선녀는 어느 바위 앞으로 가더니 그 바위에 난 작은 구멍에서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지갯빛 아름다운 구슬이었지요. 선녀는 그 구슬을 들어 하늘에 대고 비췄어요. 그러자 은빛과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오는 겁니다. 선녀는 구슬을 도로 바위 구멍에 집어넣고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동생은 그 바위 구멍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선녀가 한 것처럼 고수를 들어 하늘에 대고 비쳤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사다리가 주르륵 내려왔어요. 동생은 얼른 사다리에 올라탔습니다. 사다리는 은빛과 금빛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면서 밤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동생은 곧장 달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선 옥토끼가 개수나무를 지키고 있었지요. 동생이 달에 온 사정을 이야기하자 옥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를 아끼는 당신 마음씨가 참 갸륵하군요. 내가 개수나무 열매를 따드리지요. 옥토끼는 개수나무 열매를 동생한테 건네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얼른 내려가세요. 세상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알면 하늘 왕께서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가지고서 얼른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밤늦도록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롱에 불을 밝혀 들고는 집을 나섰지요. 동생이 간다고 했던 비로봉에 가려고 말이에요. 누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끙끙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감히 하늘나라에 발을 들여놓다니. 동생이 하늘나라에 올라온 걸 하늘왕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는 세상 사람이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겠구나. 하늘왕은 커다란 지팡이로 사다리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사다리는 산산이 부서져 비로봉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동생도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마침 비로봉 가까이에 다다른 누나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누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이 뚝 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지요. 손에 초롱을 든 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들고 있는 모습을 꼭 닮은 꽃이었지요. 사람들은 이 꽃을 금강 초롱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비로봉에 떨어져 쌓인 사다리는 돌 무더기가 되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은빛과 금빛으로 빛이 났지요. 이 돌 무더기는 은사다리 금사다리라고 불렀대요. 지금도 사람들은 금강초롱과 은사다리 금사다리를 볼 때마다 온우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떠올리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기장수 전설. 옛날 아주 먼 옛날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루를 일해 하루 먹기도 힘들 만큼 어렵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큰 마을까지 또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까지 힘 가진 사람들은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지요.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 어느 시골 마을에서 남편을 잃은 한 아나기 아기를 낳았던 겁니다. 그것도 따뜻한 방 안이 아니라 산속에서 밭을 메다가 혼자 낳았지 뭐예요. 억새 풀을 꺾어 탯줄을 자르고 고생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글쎄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기 입이 꾹 닫혀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몸이 딱 윗도리만 있고 엉덩이 아래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악은 실령님, 실령님 소리치면서 막 울었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안고 집에 돌아오긴 했는데 어찌된 셈인지 한 번도 울지 않고 돌부처인 양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대요.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를 웃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윗돌이만 있다고 해서 웃돌이가 된 거지요. 그러니 아기 엄마는 자연히 웃돌레가 됐겠지요. 웃돌레는 웃돌이를 둘러업고 여기저기 품파리를 다녔어요. 논이며 바치며 웃돌레가 일을 할 때면 웃돌이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돌부처인 양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하루는 웃돌이를 집에 두고 웃돌레가 일을 가게 되었어요. 일을 주는 마름이 애를 데려가면 구박을 했거든요. 웃돌레가 일을 하러 가다가 잊은 물건을 가지러 되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웃돌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창호지 구멍으로 방 안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글쎄 웃돌이가 작은 날개로 끙끙 날다가 떨어지다가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장수가 났구나. 웃돌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옛말에 언젠가는 세상을 뒤집어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 장수가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그 장수는 날개를 달고 세상에 오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관아에서 알게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요. 하루는 웃돌레가 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골 관아에서 일하는 아전이 오는 거예요. 악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웃돌레한테 와서 트집을 잡았지요. 이보게 지금까지 뭐를 몇 포기나 심었는고? 웃돌레는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심은 모도 못헤아려? 농사꾼들은 참 멍청하군 멍청해. 함께 일하던 농부들도 불끈불끈 화가 치밀었지만 감히 대들지 못했습니다. 웃돌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참 안타까웠지만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보시오, 그러는 당신은 여기까지 타고 온말 발자국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시오? 모두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상에 돌부처인 양 앉아있던 웃돌이가 고함을 치고 있잖아요. 아저는 성치도 않은 어린애한테 느닷없이 당하고 나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겠지요. 그러고는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말을 타고 휙 가버렸어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웃돌이가 왠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웃돌이가 웃돌레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라에서 군사들이 내려와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몸도 성치 않은 네가 어디로 떠난단 말이냐? 그게 저의 운명이랍니다. 떠나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요. 검은 콩한 마리를 구해서 볶아주세요. 한 톨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좁쌀도 한말 구해다 주세요.
오뜰레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뜰레는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검은 콩한 말, 좁쌀 한 말을 구해왔지요. 그리고 밤새워 콩을 볶았어요. 그렇게 한참 볶다가 얼마나 익었는지 보려고 콩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오뚜리가 한 톨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잊었지 뭐예요. 다음날 아침 오뚜리는 볶은 콩한 말, 좁쌀 한 말을 들고 오뚜레에게 업혔어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깊은 산속에 엄청나게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를 내려주세요. 이제 제 걱정은 마시고 부디 평안히 지내세요. 앞으로 딱 3년이 찰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됩니다. 오뚜리는 억새풀을 뜯어 바위 한가운데를 톡 쳤어요. 그러자 그큰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안에 빈 터가 보였지요. 오뚜리는 콩과 좁쌀을 양손에 들고 바위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위가 다시 쿠구궁 하면서 닫히는 거예요. 갈라졌던 흔적조차 없이 말이죠. 동네 사람들은 참 궁금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오뚜리가 안 보였거든요. 오뚜레, 어떻게 된 거요? 오뚜리가 안 보이는 걸. 그렇게 물을 때마다 오뚜레는 저녁에 갑자기 숨이 막혀 죽었답니다. 그래서 산속에 묻었지요. 이렇게 거짓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지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세월이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하늘이 오뚜리라는 장수를 내려보냈는데 용마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라도 때가 되면 큰 군사를 이끌고 세상을 바꾸러 온다는 거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산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오뚜리가 군사 훈련을 하는 소리라고 믿었답니다. 그 소문이 힘 가진 무리들한테 안 들어올 관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아서 한 세상 호령하려는데 웬 녀석이 나타나 세상을 뒤바꾼다고 하면 겁도 나겠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풀어 온 고을을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다고 오뚜리가 나 여기 있소 하고 나오지는 않지요. 오뚜리는커녕 소리가 난다는 산이 어딘지도 몰랐지요. 뭐 사람들을 붙잡아 다그쳐봐도 소용없었고요. 그런데 저번에 어린 오뚜리한테 망신당한 그 아전 있잖아요. 그 아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 그 아이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옳지 하며 아전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뚜리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오뚜레를 잡아다가 캐묻기 시작했지요. 내 아들은 벌써 예전에 죽어서 묻었습니다. 오뚜레가 아무리 발뺌을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묻었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날 며칠을 그렇게 고문하니 참을 수가 있나요? 오뚜레는 견디다 못해 오뚜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날은 오뚜리가 바위 속으로 들어간 지 3년에서 하루 모자란 날이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바위가 있는 산 쪽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여봐라, 저 바위를 부수어라. 하지만 그게 부순다고 되나요? 아무리 힘센 장정들이 도끼질에 쇠 몽둥이로 내리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장군이 에라 이 망할 놈의 바위
하며 억새풀로 바위를 툭 치자 바위가 칼로 벤 듯이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위 안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쎄 우뚜리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지요. 우뚜리가 들고 간 좁쌀이 죄다 병사들로 변한 거예요. 또 우뚜리는 훌쩍 자라서 늠름한 장수가 돼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원통하게도 딱 하루가 모자라 발가락이 덜 생겨서 뒤뚱거렸어요. 병사들도 이제 훈련을 다 마쳐가는데 딱 하루가 모자란 거예요. 바위가 열리자마자 병사들의 몸이 비비 꼬이더니 그냥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뚜리만 남았어요. 우뚜리는 쇠보다 단단한 검정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볶은 콩이 변한 거예요. 멋들하느냐, 어서 저놈을 처치해라. 장군이 군사들한테 명령하자마자 와 하며 우뚜리를 향해 막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뚜리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지요. 우뚜리가 한번 휙 솟구칠 때마다 수십 명씩 나가 떨어졌답니다. 안 되겠다.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그러자 화살이 새까맣게 날아갔겠지요. 하지만 우뚜리가 입은 콩 갑옷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갑옷에 딱 한 군데 빈 곳이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의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뚤레가 콩을 볶다가 한알 먹은 바람에 생긴 거지요. 화살 하나가 바로 그 자리를 꿰뚫었지 뭐예요. 그랬더니 붉은 피가 막 솟구치면서 우뚜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딱 하루 딱 한 군데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만 거지요. 우뚤레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걸 알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세상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지요. 우뚜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며 모두들 힘을 합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힘 가진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엉큼하게 장가든 총각. 용산 마을에 조실 부모하고 혼자 어렵게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일가 친척도 없이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았지요. 그런데 총각이 하루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보찜 하나 달랑 싸서 집을 떠났어요. 정처 없이 남쪽으로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노인이 이리저리 총각을 훑어보더니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총각, 어디 가는가? 야,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댕기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일이나 하고 살아라. 마침 배도 고프고 잘 곳도 없던 총각은 냉큼 노인을 따라갔어요. 며칠 일해주고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집에 도착하니 노인의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딸을 본 순간 총각은 넋을 잃고 말았어요. 딸이 어찌나 예쁘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거든요. 순간 총각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딸과 꼭 인연을 맺어야겠다. 그 뒤로 총각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어요. 남몰래 딸을 훔쳐보면서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딸이 옷을 훌훌 벗고 자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때다 생각한 총각은 살금살금 기어가 자기 옷을 벗어 딸의 이불 속에 넣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딸의 고쟁이를 입고 기어 나와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총각이 마당을 쓸 때마다 궁둥이가 훌딱훌딱 보였어요. 고쟁이 밑이 트여져 있었으니 당연하지요. 때마침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총각이 마당을 쓰는데 궁둥이가 훌떡훌떡 보인단 말이에요. 노인은 얼른 총각을 불러 말했습니다. 예, 너 이리 좀 가까이 와보거라. 야, 왜유? 네 옷걸이 그게 뭐냐? 에이구머니! 하며 총각이 궁둥이를 가리고 뛰어가는데 딸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딸은 자고 있는데 총각이 딸의 이불 속에서 옷을 꺼내 입는 거예요. 그것을 본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의 집이나 돌아다니며 겨우 먹고 사는 놈에게 딸을 주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위로 삼을 수밖에요. 엉큼하게 장가든 총각은 부지런히 일하며 예쁜 색시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저승 이야기.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살던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갔습니다. 저승이라고 해서 이승과 별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도 집이 있고 성이 있고 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따라서 성을 찾아가니까 성문 앞에서 사물을 보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아른채를 하였습니다. 저승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지요. 아니, 아무개 아닌가? 자네가 여기에 웬일인가? 글쎄, 자고 나니까 내가 저승에 와 있네 그려. 그래, 자네는 그때 와서 줄곧 여기에서 사물을 보는가? 응, 그러니까 온 지 몇 해 되었네. 그때 자네가 나 죽었을 때 문상을 와서 대단히 고마웠네. 내가 의리 있는 자네에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 싶었으나 저승과 이승이 워낙 멀어서 인사를 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마침 자기가 사무 보는 일을 담당할 때 저승을 들어오게 되었으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승에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이승에 있을 때 원님 앞에서 글을 쓰며 사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죽어서도 재주를 활용하나 봅니다. 자네와 친하니까 말인데 갑자기 내가 저승에 오게 되어서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네. 죽을 때를 미리 가르쳐 주었더라면 어른들께 두루 인사도 하고 저 자식이 먹고 살 방안도 마련했을 것인데 갑자기 죽게 되어서 참 걱정이네. 이승에 다시 한번 나가서 살다가 돌아왔으면 좋겠네. 저승 서기는 이러한 부탁을 받자 한참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네 청을 들어주면 내가 염라대왕에게 혼나네. 사람의 머릿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 잘못이기 때문이지. 지옥에 갈 것을 극락에 보내달라면 어찌 해보겠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보낸다는 것은 저승의 법에 따르면 벌을 받는 일이라네. 그야 그렇겠지. 그런데 한 번만 세상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안 되겠는가? 저승 서기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했지요. 자네의 청을 들어주겠네. 내가 염라대왕에게 혼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살았을 때 자네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돌려보내겠네. 특히 내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러준 자네 은공을 내가 모르겠는가. 어서 이 길로 곧장 가게. 끝에 가면 문이 있을 것인데 문을 열고 나가면 되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자네가 나를 저승에 부를 때 두 번만 신호를 보내주게나.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몸조심을 하라고 말이야. 그거야 어렵지 않지. 건강을 생각해서 부디 몸을 무리하지 말고 남하고 원수 지는 일을 하지 말게. 아무렴 명심하겠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소원대로 이 세상에 다시 살아왔습니다. 나올 때 저승 서기가 자기 가족을 부탁할 줄 알았더니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친구를 살려보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저승 서기가 무척 고마웠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초상을 치르려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보라고, 죽은 사람이 간혹 살아나는 수가 있으니까 3일 동안은 장례 준비만 하고 땅에 묻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한 일이지요. 낳은 자식을 땅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저승에서 만난 저승 서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 잘 살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못다한 효도를 하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고 처와 자식을 잘 돌보고 저승 서기네 유가족을 도와주겠다고 말했지요. 허허,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저승을 갔다 오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그려. 그렇다면 저승에 가볼 만도 하네 그려. 옛기 사람아, 저승 서기를 알아야 살지. 자네처럼 남의 상갓집이나 어려운 일에는 코끝도 내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길이 없으니 일찌감치 찬물 먹고 마음을 돌리게 해. 안 그러면 부지런히 남의 궂은 일을 해주러 다니든가. 하하, 이제부터는 나도 남의 일을 돌보기로 했네. 상갓집에 왔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살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네 어른에게 인사성이 밝고 가족을 돌보는 등 아주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저승 서기와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주막집을 나오다가 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다시 마셨고요. 이젠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마침 아는 친구를 만나서 또 술을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었습니다. 밤늦게 술에 취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개울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끙끙 앓았지요. 몸이 좀 나아져서 들에 나갔다가 평소에 감정이 많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비를 먼저 걸어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주먹질이 오고 갔습니다. 매를 맞은 그 사람은 이번에도 며칠 끙끙 앓았습니다. 식구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다시 일어나면 먹고 싶은 술을 더 많이 먹을 것이며 자기를 때린 사람을 관가에 고발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병이 어느 정도 나았을 때 그럭저럭 살던 사람은
다시 술을 마신 후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였지요. 이 사람아,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지. 또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이놈아, 내 마음에 새겨둔 원수를 그냥 둘 것 같으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러기를 며칠 하다가 그럭저럭 살던 사람은 어느 날 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승석이 앞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에 왔지? 그놈을 관가에 고발하려던 참인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승석이는 한심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이 사람아, 정신을 똑바로 차려. 여기는 저승이야. 여기가 저승이라고? 그러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죽기 전에 두 번 신호를 보내기로 한 것을 자네는 잊었나? 그러자 저승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자네일세. 그동안 자네가 한 일을 생각해보게. 자네를 데려오기 전에 두 번이나 신호를 보냈네. 어떤 신호였나? 한 번은 술을 먹고 개울가에 쓰러졌을 때, 한 번은 친구와 싸워서 매 맞고 방 안에서 끙끙 앓았을 때. 그럭저럭 산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참 안 되었네만, 다시 태어나서 하는 일이 고작 술 타령에 남에게 원수나 사고, 처음에 결심한 좋은 일도 사흘을 지키지 못했으니 세상에 살 자격이 자네에겐 없네. 여기 저승에서도 자네 같은 사람은 쓸 데가 없어. 그러니 이제 저기 지옥 가는 길로 어서 가게.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친구,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없겠나? 걔라도 두 번 실수는 안 하는 법이야. 이제 나를 친구라고 부르지 말게. 여기는 엄연히 저승이야. 나는 무서운 저승석이라고. 그래서 그럭저럭 산 사람은 울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승 이야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알려졌을까요? 오늘의 동화 아내와 수수께끼.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농사꾼 부부가 살았는데 금실이 아주 좋았어요. 얼마나 금실이 좋았는고 하니 잠시도 떨어지지를 못했대요. 밤이고 낮이고 꼭 붙어 살았지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밤낮 아내 곁을 지키느라고 말이지요. 아내가 빨래하러 가면 저도 따라가고, 아내가 물 길러가면 저도 따라가고, 이러니 농사일이고 뭐고 되겠어요? 일은 다 뒷전이고 그저 허구한 날 아내만 들여다보고 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편을 주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이걸 가지고 일하러 가세요. 나 보고 싶으면 이 그림을 나인드 보면서 일하세요. 남편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준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러 갔어요. 밭일을 할 때도 밭머리에 그림을 세워놓고, 나무를 할 때도 나뭇가지에 그림을 걸어놓고 일을 했지요. 그러고는 일하다 보고 쉬다 보고 들며 보고 나며 보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만 밤머리에 세워둔 그림이 바람결에 휙 날아가 버렸네요. 휙 날아가서 또 한참을 훨훨 날아서 이 그림이 어디로 갔는고 하니 대궐까지 갔대요. 대궐 마당에 가서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마침 임금이 대궐 마당을 거닐다가 떨어진 그림을 주었습니다. 주워서 보니 그림 속에 웬 예쁜 안악이 있거든요. 당장 신하들을 불러 영을 내렸지요. 너희들은 어서 가서 이 안악 남편을 잡아오너라. 신하들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남편을 잡아왔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왔지요. 임금이 다짜고짜 여봐라, 내 너의 슬기를 시험할 것이니 내일 아침까지 세 가지 수수께끼를 불어오너라. 만약에 세 가지 수수께끼를 다 풀면 황금 만냥을 주려니와 못 풀면 그 벌로 내 아내를 대궐에 보내야 한다. 하고는 수수께끼 세 가지를 냈어요. 첫째, 해는 하루에 면리를 가느냐. 둘째,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새가 모두 몇 마리 앉았겠느냐. 셋째, 내 머리를 저울에 달면 몇 근이나 되겠느냐. 남편은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 곧바로 뒷마당 대추나무에 줄을 걸고 목을 매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 줄을 끌어놓고 물었지요. 여보, 대체 왜 이러시는 게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해줬어요. 일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었노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수께끼를 풀 재간이 없소. 내일 아침까지 수수께끼를 못 풀면 당신을 잃게 되는데 당신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죽는 수밖에 없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어떤 수수께끼에게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첫째, 수수께끼는 해는 하루에 몇 리를 가는지 알아맞히는 것이고 둘째 수수께끼는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새가 모두 몇 마리 앉았는지를 알아맞히는 것이며 셋째 수수께끼는 임금님 머리를 저울에 달면 몇 근이나 되는지를 알아맞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수로 안단 말이오? 그랬더니 아내가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두세요. 그러고 나서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대궐에 가는데 아내도 따라갔지요. 가니까 임금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었어요. 그래, 수수께끼는 다 풀었느냐? 이때 아내가 나섰습니다. 제가 남편 대신 답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임금이 그러라고 해서 아내가 세 가지 수수께끼 답을 다 말했답니다. 첫째, 해는 하루에 딱 백리를 갑니다. 어째서 그러냐? 저희 친정이 우리 집에서 딱 백리인데 제가 아침에 해 뜰 때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걸은 뒤에 친정에 이르면 마침맞게 해가 집니다. 제가 걸은 길이나 해가 간 길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어서 임금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또 말을 했어요. 이제 둘째 수수께끼입니다. 대궐 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앉은 새는 모두 365마리입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저희 친정집 마당에 똑 저만한 배나무가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열린 배를 모두 따서 세어보니 딱 365개였습니다. 배나무에 열린 배 개수나 앉은 참새 마리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듯해서 또 임금은 입만 쩍쩍 다시고 있었지요. 아내가 또 말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임금님 머리를 저울에 달면 딱 7근 반입니다. 임금이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되물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이치에 안 맞는 답을 댔다간 경을 칠 줄 알아라.
저희 친정에서 돼지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그중 한 돼지 머리가 딱 임금님 머리만 합니다. 지난해 그 돼지를 잡아 머리를 저울에 달았더니 딱 7근 반이었습니다. 돼지 머리나 임금님 머리나 크기가 같으니 무게도 같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할 말이 없어서 입기만 실룩실룩 하다가 말더래요. 그래서 수수께끼 다 풀고 황금 만냥 받아서 돌아와 둘이 함께 잘 살았다고 해요. 그 후로도 예전처럼 금실 좋게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말이지요. 오늘의 동화 꼬마의 지혜. 옛날에 꼬마 신랑이 장가를 가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신부가 억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했거든요. 혼인 첫날 밤 신부는 원삼치마 저고리를 입고 족두리를 쓰고 다소곳이 앉아서 꼬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꼬마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꼬마 신랑은 그때까지 친척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꼬마 신랑 들어오기만 해봐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벼르고 있던 신부는 지쳐서 꾸벅꾸벅 졸다가 원앙금 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달 기운이 얼큰하게 취한 꼬마 신랑이 신방으로 들어왔어요. 신부는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꼬마 신랑은 방에 있던 물 한 사발을 신부가 자고 있는 이불 밑에 부었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는 척을 했지요. 곤히 자고 있던 신부는 이불 밑이 축축한 것이 이상해서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다 있나. 내가 오줌을 싸다니. 신부가 이불 밑을 들춰보며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데 꼬마 신랑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왜 그러시오? 아무것도 아니오유. 잡시다.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소. 꼬마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말을 하고는 다시 누웠어요. 그날부터 색시는 꼬마 신랑에게 일생을 꼼짝 못하고 살았답니다. 꼬마 신랑이 눈만 부릅떠도 설설기며 어른 대접을 해주었지요. 사람들은 억세다고 소문났던 색시가 남편을 위하고 살림도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꼬마 신랑과 색시는 아들, 딸 팔남매를 두었답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도 다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꼬마 신랑도 할아버지가 되고 색시도 할머니가 되었어요. 꼬마 신랑의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아들, 딸,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가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꼬마 신랑이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겠다며 말을 했어요. 너희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에 억세다고 소문이 바다 있었지. 나는 어떻게 하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꾀를 냈어. 바로 전날 밤에 너희 어머니 이불에 물을 부어놓고 잤단 말이여. 너희 어머니는 자기가 오줌을 쌌는 줄 알고 일생을 꼼짝 못하고 살더라 이거여. 가만히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놈의 영감, 나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지금껏 살았는데. 할머니 말에 그 자리는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성공한 바보. 말씨란 말이 있지요. 이것은 말이 씨가 되어서
그대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바보 중에 바보, 상 바보가 살았습니다.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보지만 홀로 사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어올래 였습니다. 바보가 어디에 가서 돈을 줍는다는 말인지 자세한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돈을 주어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돈을 주어 오겠다고 하니까 말이 줄어들어서 이상한 말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어 올래가 돈 절래가 된 것입니다. 바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이 그런 흉내를 내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요? 자, 바보는 매일 돈 절래가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듣기 싫어서 그때마다 핀잔을 주었지요. 이 바보야, 돈이 가을철에 쫙 벌어진 뒷동산의 밤송이라더냐,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라더냐,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럴 때마다 돈 절래라는 별명이 붙은 바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바보의 생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시니까 그렇지 뭐 반드시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을 거야. 아니면 누가 갖다 줄 거야. 돈만 주우면 그 돈으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러냐. 어머니가 잘 알지 않아? 나는 바보야. 무얼 해도 안 돼. 욕만 얻어먹어. 나도 답답해. 나는 바보지만 어머니를 잘 살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효성은 지극합니다만 사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루는 바보가 어머니에게 돈 절래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바보 돈 절래는 어떤 주막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 바보야, 넌 무슨 재미로 사냐? 히히, 돈 주우러. 돈을 주워서 우리 엄마 잘 살릴 거야. 돈 절래. 이 바보는 주막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은 고분고분하며 누가 흉을 보아도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였지요. 항상 돈 절래 소리만 하지 않으면 술꾼이나 노름꾼들이 놀리지 않을 것인데 이 바보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인 것처럼 항상 돈 절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 심술궂은 노름꾼이 하나 드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절래를 놀려먹는 것이 재미가 있었지요. 돈 절래? 집이 어디냐? 몰라. 몇 살이냐? 몰라. 본 이름이 뭐냐? 몰라. 난 돈 절래야. 돈을 줍는다고 하지 말고 훔치지 그러냐? 죄 돌아가. 남의 것 훔치면 도둑돼. 못 써. 그러면서 노름꾼을 노려보았지요. 하루는 이 노름꾼이 돈 절래를 골탕 먹이려고 가짜로 돈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엽전처럼 납작한 쇠에 구멍을 뚫은 후에 새끼줄로 꿰었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엽전 꾸러미 같았습니다. 노름을 해서 딴 진짜 돈은 가짜 돈 옆에 있었지요. 간밤에 돈을 많이 따서 신이 난 노름꾼은
돈절레 바보를 놀리려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돈꾸러미를 바보 발밑에 던졌습니다. 바보는 일을 하다가 멋이 발밑에 떨어지니까 주워서 끌어보았지요. 히히, 진짜 돈이야. 돈절레가 그대로 됐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 갖다 준다 하고 소리치며 불이 나게 주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장난을 친 노름꾼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지요. 바보는 정말 바보야. 내가 가짜 돈을 던져주었더니 돈절레가 진짜로 돈인 줄 알고 뛰어간 것을 보라고.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일이 많단 말이야. 돈을 땄는데 돈절레까지 속였으니. 주막 주인, 돈절레가 없어서 아쉽겠구려. 여기 돈을 줄 테니 섭섭하더라도 참으라고. 그러면서 옆전 꾸러미에서 돈 얼마를 뽑아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인기 있는 돈절레가 없어져서 속이 상했지만 돈을 준다니까 그냥 참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짜 아니오? 노름꾼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가짜 돈은 돈절레가 가져갔단 말이야. 집주인은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노름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놈아, 이 돈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란 말이냐? 지금까지 웃고 있던 노름꾼은 깜짝 놀라서 술상 위에 있는 돈 꾸러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돈절레에게 가짜 돈을 던져주었는데. 돈이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 놓을 때에는 술상의 오른쪽에 가짜 돈을 두었는데 바보에게 돈을 던지기 좋게 앞으로 나와 앉는 바람에 오른손이 이제는 왼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돈, 내 돈은 돈절레가 가져갔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황급하게 물었어요. 돈절레 본 이름이 뭐요? 어디 사오? 몇 살이요? 누가 데려왔소? 어디로 뛰어갔소? 지금 얼마쯤 갔겠소? 주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질문은 처음 당해본 것이지요. 몰라, 하나도 몰라. 아까 당신이 물어봤지 않소? 잔소리 말고 반값하고 술값이나 내요. 노름꾼은 밖에 나가서 돈절레를 찾았으나 대법이나 한 일인가요? 이래저래 주막에서 망신만 당한 노름꾼은 울상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절레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돈절레는 집으로 뛰어왔어요. 어머니는 바보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임자를 찾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만 바보인 너를 동정하기는 고사하고 골탕을 먹이려는 고약한 사람, 더구나 노름꾼이라면 돈 임자의 자격이 없다. 도로 갖다 주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논밭을 사자. 그러면서 그 돈을 조금씩 꺼내서 논과 밭을 샀습니다. 바보는 소원을 이루었기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어머니를 잘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 시가 된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희망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바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비를 찾은 아들. 옛날 어느 산골에 한 처녀가 혼자 살았는데 하루는 어둑어둑한 밤에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길 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왔으니 하룻밤 재워주시오. 깜깜한 밤중에 잘 곳 없는 손님을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처녀가
그 사내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밥도 해주고 방도 치워주고 정성껏 대접을 해주었지요. 그렇게 하고서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부부 인연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사내가 길을 떠나면서 그러더래요. 네, 오늘은 갈 길이 바빠 그냥 가지만 훗날 반드시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 그 말을 들은 처녀가 물었지요. 그 약속을 못 믿는 것은 아니나 나는 서방님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 하는 일도 모르니 그것이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사내가 하는 말이 내 성은 밥뜸 드릴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랫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는 일은 외기둥 차일대장 노릇이요. 이러더래요. 그러고는 바람같이 가버렸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처녀가 아니고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고이고이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나이 87살이나 먹으니까 글방에를 보냈지요. 하루는 아들이 글방에 갔다 오더니 훌쩍훌쩍 울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방 아이들이 나더러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놀리니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체 어디에 계시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 말해주었지요. 너희 아버지 성은 밥뜸 드릴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랫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는 일은 외기둥 차일대장 노릇이라더라.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주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 길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다고 했어요. 말려도 안 듣기에 그러라 했지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만 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다녔어요. 한 군데를 가니까 길가 담벼락 밑에 한 거지 노인이 앉았는데 얇은 누더기만 걸치고 벌벌 떨면서 배가 고파 축 늘어져 있더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지요. 그래서 아들이 입고 있던 옷도 벗어 입혀주고 싸가지고 가던 주먹밥도 떼어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잘 입고 먹고 나서는 내가 이 은공을 갖고 싶은데 가진 것이라고는 수수께끼 푸는 재주뿐이니 혹시 알고 싶은 수수께끼가 있으면 물어보려무나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말해주었지요. 저는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길인데 우리 아버지 성은 밥뜸 드릴 때 도망가는 것이요. 이름은 빨랫줄 기둥이요. 사는 곳은 서쪽 울타리. 하시는 일은 외기둥 차일대장 노릇이랍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무릎을 치고 나서 답을 가르쳐 주더래요.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저러저러한 일을 하는 아무개를 찾으라고 말이지요. 그 말대로 해서 아들은 곧 아버지를 찾았대요. 노인이 가르쳐준 답은 뭐였을까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뜸 들일 때 도망가는 것이라 하면 밥뜸 들일 때 솥에서 나오는 것이니 김밖에 더 있겠느냐. 빨랫줄 기둥이라 하면 빨랫줄 떠받치는 막대이니 곧 장대란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성은 김이요. 이름은 장대가 되겠구나. 서쪽 울타리는 무르나마나 서울이고 외기둥 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일 밑에 기둥이 하나만 있다는 말이니 곧 우산이지. 대장 노릇이라는 건 그 우산을 많이 거느리고 다닌다는 뜻인데 우산 장수 말고는 누가 우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겠느냐. 그러니 너희 아버지는 서울 사는 우산 장수 김장대가 틀림없겠다. 그 말대로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산 장수 김장대를 찾았지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곳에 가니까 바로 우산 장수 김장대가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서 어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수수께끼를 푼 아이. 암행어사 박문수가 처음으로 암행어사가 돼서 삼남에 내려갈 때 일입니다. 난생 처음 암행어사가 됐으니 들뜨기도 하고 좀 우쭐한 마음도 있고 그랬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기저기 참견도 하고 낯선 사람 만나면 말도 붙여보고 이러면서 갔답니다. 한 군데를 가다 보니 웬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더래요. 심심해서 장난삼아 물어보았지요. 예, 너 어디 사니?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 살아요. 이러지 뭐예요? 하도 맹랑해서 기가 막혔지만은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물었지요. 집에 사는 건 나도 안다마는 어느 마을에 사는지를 물은 거란다. 그러니까 그제야 대답이 공손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그만 아이라고 장난삼아 물으시기에 저도 장난삼아 대답한 거랍니다. 하고는 예, 저는 비 온 뒤 밭에 삽니다. 하더래요. 들어보니 참 얼떨떨했지요. 비 온 뒤 밭이라니 무슨 마을이 그런 마을이 다 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이번엔 다른 걸 물었지요. 그래, 그럼 네 성은 뭐냐? 예,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지요. 성을 묻는데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이라니요. 무슨 그런 성이 다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기에 또 다른 걸 물었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뭐냐? 예, 정월 초하룻 날 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더 안개 속이었어요. 정월 초하룻 날 상에 오르는 게 이름이라니. 도대체 그게 뭘까요? 어리둥절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그새 여자아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박문수가 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요. 사는 곳은 비 온 뒤 밭이요. 성은 8월 보름에 초가지붕에 올라앉은 것이요. 이름은 정월 초하룻 날 상에 오르는 것이라. 거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지요. 그러면서 한 십리 가다 보니 이번엔 조그만 산의 아이가
나무찌개를 지고 가더래요. 또 장난삼아 물어보았지요. 예, 네 성이 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아버지 성하고 같아요. 하거든요. 맹랑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어서 뭐라고는 못하고 상냥하게 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을 쓰는 건 나도 안다마는 성을 무슨 자 쓰는 건지 물은 거란다. 그러니까 그제야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물으시니 저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성은 발바닥 맞은 편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발바닥 맞은 편이라니요. 세상에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정색을 하고 공손하게 대답을 하는데 야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다른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네 이름은 뭐라고 하느냐? 예, 상주 입는 배옷입니다. 이번엔 상주 입는 배옷이래요. 들어도 안 들은 것만 못하지요. 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른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서 또 다른 걸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사는 마을은 어디냐? 예, 목마른 나그네 엎드리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물은 게 잘못이지요. 하나도 알아들을 말이 없으니 말이에요.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는데 그새 산의 아이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안개 속이었어요. 성은 발바닥 맞은 편이요. 이름은 상주 입는 배옷이요. 사는 곳은 목마른 나그네 엎드리는 곳이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원. 그러다 보니 세그머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암행어사로서 조그만 아이들 말도 못 알아듣다니. 이래서야 어찌 백성들 형편을 살피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겠나. 그러면서 가는데 한 십리 더 가다 보니 길가에서 아이들 몇이 원님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한 아이가 원님이 되고 다른 아이들은 육방사령이 되어 재판을 하며 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박문수가 그 노는 곳 한 가운데를 그냥 휘젓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봐라, 저 버릇없는 행인을 당장 잡아오너라. 그러니까 육방사령 노릇하던 아이들이 우우 달려들어 박문수를 끌고 갔습니다. 할 일 없이 끌려갔지요. 그러니까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당차게 따졌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들 노는 곳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의 재판하는 곳 가운데를 휘젓고 지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금 전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걸 골똘히 생각하고 가느라 미처 주위를 살피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도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수께끼기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박문수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오다가 두 아이를 만난 일부터 장난삼아 불쑥 물었다가 망신당한 일까지 얘기하고 나서 한 아이는 비 온 뒤 밭에 살며 성은 8월 보름에 초가 지붕에 올라앉은 것이요. 이름은 정월 초와른 날 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고 또 한 아이는 발바닥 맞은 편이 성이요. 상주 입는 배옷이 이름이며 사는 곳은 목마른 나그네 엎드리는 곳이라 하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지요. 원님 노릇하던 아이가 듣더니 그건 풀기 쉬운 수수께끼입니다. 말뜻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하더니 선뜻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온 뒤 밭은 진 밭이니 곧 진밭골이요. 8월 보름에 초가 지붕에 올라앉은 것은 둥근 박이니 곧 박시요. 정월 초가룻 날 상에 오르는 것은 떡국이니 곧 덕국과 소리가 같지요. 또 발바닥 맞은편에는 신이 있으니 곧 신시요. 상주 입는 배옷을 제복이라고 하며 목마른 나그네 엎드리는 곳은 샘이니 샘골이 틀림없지요. 그러니 여자아이는 진밭골 사는 박덕국이요. 산의 아이 이름은 신제복으로 사는 곳은 샘골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듣고 보니 다 말이 맞지 뭐예요. 아이 소견이 어른보다 나았습니다. 박문수는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알고 그 뒤로는 우쭐대지도 않고 덤벙대지도 않고 하나하나 배우고 살피면서 일을 잘해서 이름난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도령과 진의 부인.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와 사는 부잣집 도령이 있었어요. 이 도령은 얼굴도 잘생기고 글재주도 뛰어났지요. 하지만 한번 놀기 시작하면 끝낼 줄 모르는 게 흔이었어요. 어느 날 도령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널 때였지요. 건너편에 사람들이 모여 활 쏘고 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도령은 그곳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놀다 과거 보는 날도 잊어버린 거예요. 당나귀에 하나 가득 싣고 온 돈도 다 써버렸지요. 그래서 집으로 사람을 보내 돈을 한 벌이 실어왔어요. 그렇게 도령은 3년을 먹고 마시며 놀았지요. 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집에서 돈자루가 왔는데 그 속에는 어머니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네가 전부 탕진했다. 이게 마지막 재산이니 그런 줄 알고 났어라. 도령은 이 편지를 보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여전히 놀고 먹으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동안 형님 형님 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하나씩 둘씩 떠나고 도령 혼자만 남았지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과거도 못 보고 집에서 가지고 온 돈도 다 썼으니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뵌단 말인가. 차라리 저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죽자. 도령이 죽기로 마음먹고 삼각산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령은 비를 피하려고 커다란 바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인네들이 비를 맞으며 떡시루를 이고 올라왔어요. 여인들은 총각이 있는 바위 앞에 떡시루를 놓고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말했어요. 3년이면 연분을 만난다고 했는데 아가씨 어쩐대요.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 그분이 올 리가 있것이요. 그러니 아가씨가 말했지요. 산신령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가? 둘은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도령이 가만히 숨어서 듣자 하니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쑥 일어나 말했지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러십니까? 어머나, 이렇게 뵙기를 학수고대하며 3년 동안 지성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당신을 만났으니 당신이 바로 저의 영분입니다. 어여쁜 여인은 도령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찌나 집이 넓고 좋던지 도령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도령은 날마다 시녀들과 활을 쏘고 장구를 치면서 지냈어요. 복 많은 놈은 오나가나 복인 거지요.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내 소원 하나 들어줘야 됩니다. 내일 이 산을 넘어가면 작은 동네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을 볼 것입니다. 그 노인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만 하세요. 다음 날 도령은 산을 넘어 작은 동네로 갔습니다. 과연 수염이 하얗게 난 노인이 있는데 도령을 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시방 요물에게 속고 있어.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여. 네가 집으로 돌아가면 소복을 입은 부인이 밥상을 차려두고 맞이할 것인디. 그 밥을 먹으면 니는 죽어. 네가 살라면 부인에게 침을 세 번 뱉고 부인 뺨을 세 번 때려라. 그러면 부인이 죽을 겨. 집으로 돌아오는 도령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복 입은 부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령은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죽기로 한 몸인데 며칠간이나마 즐겁게 살았다. 이 또한 이 여자의 덕인데 어찌 요물이라고 하여 죽일 수가 있겠는가. 도령이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부인이 도령의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어째 그 밥을 먹고 죽으려 하십니까? 나는 본디 예전에 죽으려고 했었소. 다만 부인 덕에 며칠을 더 살았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소. 이제 저의 모든 애군이 다 지났습니다. 원래 저는 지네이고 노인은 구렁이입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승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승천하게 되었으니 소원을 말해보시오. 나는 돈도 원없이 써봤소. 다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산을 전부 팔았었으니 무슨 면목이 있겠소. 그것만 다시 되찾을 수 있다면야. 잘 들으십시오. 날이 새면 산을 내려가 꼬챙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금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 천둥번개가 칠 테니 이곳으로 와 계십시오. 부인이 말을 마치자 큰 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령은 바위 밑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도령은 산을 내려가 꼬챙이로 금을 그으며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도령을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했지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느닷없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더니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간 땅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도령이 금을 그어놓은 땅에 도령의 이름만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령은 다시 부자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더는 들려오지 않는 노래. 아주 먼 옛날 어느 재상에게 민영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민영은 강가에 있는 크고 멋진 집에 살았답니다. 민영이 살고 있는 강가 근처에는 중지라는 어부가 살았지요. 중지는 매일같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노랫소리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중지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민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노래를 부르는 어부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지는 다른 강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러자 민영은 노래를 들을 수 없어서 몹시 우울해졌답니다. 그녀는 초조해하며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노래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민영의 아버지는 의원을 불렀어요. 그러나 민영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아버지는 딸의 시녀를 불러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민영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옆에 있던 의원은 민영의 아버지에게 그 어부를 불러오도록 권했습니다. 민영의 집으로 온 중지는 얼굴을 가리는 깊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민영은 그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모자를 벗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중지는 쉽게 모자를 벗지 않았답니다. 결국 민영의 아버지가 나서서 모자를 벗도록 명령했지요. 그러자 중지는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벗었어요. 그 순간 민영은 깜짝 놀랐답니다. 중지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보기 흉할 정도였으니까요. 민영은 너무 실망해서 그를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지는 아름다운 민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지요. 중지는 자신의 운명이 너무 슬퍼서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일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이 생에 인연이 안 되니 다음 생에 이어지기를 빕니다. 결국 중지는 민영을 그리워하다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민영은 그의 노랫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민영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중지를 위해 아주 큰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지의 무덤을 살피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중지의 몸 대부분은 썩어 없어졌지만 그의 심장만 반짝이는 보석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민영은 그 보석을 가져다 잔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느 날 민영은 그 잔에 물을 부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나룻배를 타는 중지의 그림자가 천천히 돌아 나왔습니다. 민영을 향한 슬픈 사랑의 노래도 들려왔지요. 민영은 중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민영의 눈물이 잔에 떨어지자 보석자는 물과 함께 녹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중지의 슬픈 노래도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단군 신화.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예요. 하느님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며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저 아름다운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환웅이 인간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느님은 환웅을 불렀답니다. 환웅아,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하느님은 환웅에게 거울, 칼, 방울이 들어있는 금빛 보자기를 주었습니다. 거울은 재물, 칼은 권력, 방울은 신성한 제사를 나타내는 하늘의 보물이었어요. 이것은 인간 세상을 다스릴 때 쓸모가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환웅과 함께 신하 3,000명을 가도록 했습니다. 너를 도와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침내 환웅은 구름을 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우선 환웅은 농사를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좋은 날씨가 필요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 좋은 날씨를 만들어주렴. 환웅은 바람, 구름, 비를 불러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인간 세상을 둘러보던 환웅은 하늘까지 뻗어있는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 신단수였어요. 신단수는 신령한 나무이니 이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하 3,000명은 환웅의 말을 듣고 신단수 주변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인간 세상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도시를 만들었답니다. 환웅은 함께 만든 새로운 도시를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환웅은 신시를 행복하게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사냥을 하던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쳤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약을 지어 주었어요. 또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인지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환웅이 다스리는 신시는 먹을 것이 넘치는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말했어요. 환웅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 동굴에서 이 쑥과 마늘만 먹으면 지낸다면 너희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곰과 호랑이는 너무 기뻤답니다. 그날부터 곰과 호랑이는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호랑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흥, 난 더는 여기에 못 있겠어. 호랑이는 남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동굴을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곰은 참고 또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동굴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 되었어. 100일을 잘 참아낸 곰은 어여쁜 여자가 되었습니다. 환웅은 여자가 된 곰에게 웅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내로 맞이했어요. 환웅의 혼례를 치르는 신시에는 풍성한 잔치가 열렸지요. 얼마 후 환웅과 웅녀 사이에 아들 단군이 태어났어요. 단군은 지혜롭고 정의롭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자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지요. 단군은 신시를 떠나 새로운 땅 아사달로 갔어요. 그곳에서 단군은 나라를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했답니다. 단군 또한 아버지 환웅처럼 나라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찾아와 단군의 백성이 되었답니다. 단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단군은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 단군은 신선이 되어 자신이 세운 나라를 항상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희정승 이야기. 정승 중에 정승을 든다면 세종 임금 시절에 살았던 유명한 황희정승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황희정승 이야기는 책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희정승이 한 번은 부하를 거느리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보고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하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버드나무에 절을 하는 사람도 처음 보았지만 거기에 선생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없는데 거기에 절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가 틀림없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드높은 황희정승이라는 점에 더 놀라고 놀랐지요. 대감님, 버드나무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입니까? 자네들은 잘 모를 것이네. 내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놀기만 좋아해서 글방 선생님이 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회초리를 만들어 내 종아리를 때렸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오늘날 정승이 되었네. 그때 종아리를 때리시던 훈장님은 돌아가셨으니 나를 깨우쳐준 저 버드나무에게 절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한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황희정승도 자식을 바로잡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황희정승의 아들 이름은 수신이었는데 벼슬은 맨 아래 말단인데도 술을 잘 먹고 기생방에 잘 다니며 돈을 헤프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등 정승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임금 한 분만 계시고 아래로는 만천하 백성 위에 있는 황희 정승이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되었던 거지요. 아들이 나이가 어리면 몰라도 벼슬을 살 나이이면 어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술에 기생에 부모 속을 썩이는 일만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너그러운 황희 정승도 화가 나서 아들 수신을 불러서 단단히 나무랐지요. 앞으로 기생방에 다니며 술을 그렇게 먹으면 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때에는 나하고 너하고는 부자지간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신은 그날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몸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아리따운 기생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목이 컬컬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 한 번만 기생을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기생방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짐을 하면 뭘 합니까?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지. 한번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다음에 안 간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수신의 결심도 도로함이 타불이 되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지요. 황희 정승은 이 일을 알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새벽 일찍 황희 정승은 입궐을 미루고 아들이 잠자고 나오는 기생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리니까 수신이 하품을 하면서 나왔지요. 황희 정승은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보고 큰 절을 하였습니다. 날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던 아들은 기겁을 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아들에게 절을 하다니 수신은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아버님,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수신은 아버지를 모시고 부랴부랴 거기를 떠나려 하였습니다. 날이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가지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축하였지요. 집으로 돌아온 황희 정승은 방에서 아들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세배드리듯 아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댁은 어느 집 귀공자이신지요. 재산이 많은 대갑집 아들이 아니면 그런데 출입을 못하실 것인데 처음 뵙는 대감자제 같습니다. 부친은 어느 대감이신지요? 얼굴이 빨개진 수신은 아버지를 일으키면서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아니요, 내게 수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잃었습니다. 네 집 자제인 줄 모르나 할 일이 많은 이 나라 건국한 지도 얼마 안 된 이 나라 대감의 자제라면 기생방 출입으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기에 남의 부모지만 안타까워서 이러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에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지 몇십 년도 안 되었는데 임금은 어리고 황희 정승은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저러실까 하고 생각하니 수신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엉엉 울었지요. 그럴 때 황희 정승은 말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수신은
기생방 출입을 끊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란 일을 잘 보아서 후에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되어 정승 영의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가 된 사람. 옛날 충청남도 부여군 내사면에 황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시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젊어서는 서울에서 높은 벼슬인 정승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학문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강태공처럼 낚시질을 하고 밤에는 책을 읽고 마음 편하게 살면서 모든 살림은 부인에게 맡겼지요. 이웃의 효성이 지극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그만 그 효도 소리가 무색하게도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서 써보아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던 재산도 다 날리고 말았지요. 어머니 병은 병대로 못 고치고 식구는 식구대로 살 길이 없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지요. 하루는 마지막으로 있는 재산을 털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어머니 병이 나을 약을 물어보았더니 의원은 입을 다물고 한참 있다가 방법이 꼭 하나 있지만 그것은 위험하여서 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데야 아무리 어려운들 실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황정승은 가르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누렁이 전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 간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지만 실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공연히 말씀드렸나 봅니다. 황정승은 사실 누렁이를 천마리나 구하는 것이 어려운 줄을 알았지만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고 의원의 집을 떠났습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 생각에도 누렁이의 간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이제 먹고 살아갈 형편도 안 됩니다. 개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열 마리도 아니고 백 마리도 아니고 무려 천 마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요? 황정승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내 모르게 누렁이를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지요. 소문이 나면 개 주인들이 의심을 할 것이므로 아내와 상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정승이 마음만 먹으면 개를 구할 수 있는 비법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비법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황정승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거듭하다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는 것이지요.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황정승은 인격자이며 큰 벼슬을 살았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대에 만들어진 깊은 철학이 들어있는 책인 주역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주역을 암송하면 둔갑을 할 수도 있고 축지법을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정승은 호랑이로 둔갑할 수도 있고 하룻밤에 천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역을 주문 삼아서 외면되지요. 황정승은 드디어 호랑이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누렁이 천 마리를 구할 수가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개가 한 마리 황정승 집 마당에 죽어 있었습니다. 주역을 외워 호랑이가 되어서 남의 집 누렁이를 잡아다가 마당에 던져주고 다시 주역을 외워서 사람으로 변한 황정승의 소행이었지만 그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누렁이가 마당에 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모양이다. 황정승은 이렇게 말하며 누렁이 간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요.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아침이면 개가 마당에 있었지요. 1년 내내 개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2년 내내 있었지요. 어머니는 누렁이 간을 먹고 거의 다 나았습니다. 머지않아 천 마리가 다 차는데 그때까지만 별 탈이 없으면 어머니는 완쾌할 것이고 조마조마하게 살아온 황정승도 마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근 천 마리나 누렁이를 잡아들이다 보니 이웃 마을을 벗어나서 전국을 다 다녀야만 되었기에 황시성을 가진 호랑이가 팔도 강산을 누비고 다닌다고 해서 황팔도라고 할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기에 이런 말은 황정승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러본 것에 불과합니다. 황팔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 천 마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황팔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어머니 병을 구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호랑이 변신을 3년 가까이 한 것입니다. 황팔도의 얼굴도 말이 아닐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이제 999마리를 잡아오고 마지막 1000마리째 단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황팔도 아내는 이상스러웠지요. 낚시질이나 하고 책을 보던 남편이 밤이면 외출을 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 하룻밤도 빠짐없이 밤에 외출을 하고는 새벽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돌아옵니다.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오순도순 정다운 말 한마디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그때부터 황정승은 잠을 잡니다. 이상한 마음은 더 이상한 마음을 낳고 드디어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였지요. 필시 저 양반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반드시 속사정을 알아보리다. 아내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자기 뒤를 캐려는 줄도 모르고 낮잠을 자고 난 황팔도는 밤이 되자 밖에 나가서 돌담 속에 숨겨두었던 주역을 꺼내 수리수리 마수리식으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내가 나무 뒤에 숨어서 보니까 남편이 아래에서 위로 차차 모습이 변하더니 커다란 호랑이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크게 놀랐지요. 우리 남편이 호랑이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마당에 아침이면 떨어져 있던 누렁이는 저 남편 호랑이가 물어온 것이구나. 개 도둑 호랑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3년이나 비밀을 지킨 무정한 사람. 어떻게 할까? 아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다시는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주역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슬픈 일입니다. 아내는 주역이 호랑이로 만드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도 주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지요.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다시 호랑이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돌담 속에서 주역을 꺼내 불태웠습니다. 주역은 재만 남고 아내는 남편이 새벽에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날이 셀 무렵에 쿵 소리가 나면서 개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999마리에서 한 마리를 보탠 마지막 1000마리가 된 것입니다. 황팔도는 숨을 헐떡이면서 주역을 감추어둔 돌담으로 달려갔지요. 주역이 없습니다. 책이 없으면 주문을 외울 수 없어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외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옵니다. 안타깝게도 주역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재를 보았습니다. 타다가 남은 종이 조각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손수건도 보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아내는 왜 마지막 하룻밤을 못 참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아, 나를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다오.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 원망스러운 아내야.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는 목에 잠겨 나오지 않고 다만 으르릉 으르릉 소리만 나왔지요. 황팔도가 들어보아도 이제는 사람 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호랑이가 되는 순간이지요. 아니, 이미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이것이 무슨 운명인가? 마지막 한 마리를 어머니에게 못 드리다니.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호랑이로 끝나는구나.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보고 산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는 기절해 버렸지요. 겨우 병이 나아가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깨어난 아내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팔도 호랑이는 구슬피 울고 울었지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난데없이 나타난 호랑이를 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놀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황팔도도 아는 동네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만 배도 고프고 동네 사람이 황팔도 집안을 해친 호랑이를 잡으려고 유명한 포수를 데려오고 함정을 파서 황팔도를 죽이려 하자 그만 화가 나서 성질이 거칠어진 나머지 사람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짐승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 돌아와 어머니 산소에 엎드려 있는 것을 기다리던 포수들이 불을 놓아서 죽였습니다. 죽어가면서 호랑이는
차차 사람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들이 잘 아는 유명한 효자인 황정승이었습니다. 둔갑을 하였더라도 죽으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발도 가족은 전부 허무하게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이 된 선비. 절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두 번 하는 법이지요. 조선 왕조 말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저 유명한 흥선대원군 집에는 벼슬을 얻으려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시골에서 글은 많이 읽었지만 뜻대로 벼슬을 하지 못한 한 선비가 대원군을 찾아와서 크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그걸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눈에 띄도록 다시 큰 절을 하였지요. 이때 대원군이 벼랑간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 족쳐라. 그러자 시골 선비는 두 말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놈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여 절을 두 번 하고서 그냥 나간단 말이냐. 당장 잡아들여라. 그러자 시골 선비는 태연히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허, 대감님께서는 성질도 급하십니다 그려. 저도 성질이 급하지요. 대감께서 매우 바쁘신 듯하여 만난 인사와 떠나는 인사를 함께한 것인데 죽은 사람으로 알고 절을 두 번 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원군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도 침착하게 임기응변을 한 시골 선비를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너는 놀라운 배짱을 갖고 있구나. 모름지기 남자란 죽을 자리에서도 배짱을 갖고 임기응변할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시골 선비에게 고을원 자리를 하나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말을 따라한 노새. 어느 농장에서 노새 한 마리가 태어났답니다. 숫 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을 노새라고 하지요. 노새는 아주 힘이 세고 참을성이 무척 많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요. 그 노새는 자기가 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항상 말처럼 먹고 말처럼 행동했지요. 우리 조상은 말이었다고 나도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노새는 기운이 넘쳤습니다.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자신의 조상을 자랑했지요. 며칠 뒤 말들이 모여 빨리 달리기 경주를 열었답니다. 동네에서 잘 달린다는 말들은 모두 경기에 참가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우승할 거야. 무슨 소리? 이번 우승은 나라고. 나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은 없을걸? 말들은 모두 각오가 대단했어요. 노새도 그 틈에 끼어 있었지요. 그걸 본 말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노새도 경주에 나왔잖아. 너도 우리랑 겨루겠단 말이냐? 기가 막혀서. 말들이 노새를 보고 빈정댔어요. 이번 대회의 우승은 내가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아주 빠른 말이었거든. 노새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의기양양했지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노새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노새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새가 있는 힘껏 발을 빠르게 달려도 말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어라? 왜 이러지? 노새는 이상했어요. 똑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자신만 뒤로 처지고 있었지요. 내가 우승할 줄 알았는데. 노새는 저만치 앞에서 달리는 말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말과 노새와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질 뿐이었지요. 경주는 끝이 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된 노새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참, 우리 아빠는 당나귀였지. 오늘의 동화 수탉과 독수리. 한 집에 수탉 두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눈만 뜨면 싸웠답니다. 저리 비켜. 여긴 내 자리야. 무슨 소리야. 장난하니? 여긴 내 자리라고. 너나 비켜. 정말 하루도 안 거르고 싸워댔어요. 원래 한 집에 수탉 두 마리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탉 한 마리가 모든 암탉을 다 거느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싸울 수밖에 없답니다.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어디서 늦게 들어온 놈이 까불고 있어. 응, 웃기고 있네. 힘이 더 센 닭이 남는 거야.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내가 남는 게 당연해.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 좋아, 지는 닭은 아무 소리도 않고 여길 떠나는 거야. 알았어? 두 마리의 수탉은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부리로 상대방 머리를 찍고 정말 끝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두 마리 모두 피를 흘렸답니다. 그래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거칠어졌지요. 그렇게 얼마나 더 싸웠을까요? 마침내 힘이 센 수탉이 이겼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비틀비틀 덤불 속으로 달아났답니다. 승리한 수탉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푸드덕푸드덕 날갯짓을 하더니 담장 위로 올라간 거예요. 수탉은 개선 장군처럼 의젓하게 폼을 잡았답니다. 암탉들은 그 품으로 모여들었지요. 힘센 수탉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가 나타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어디 맛 좀 보자. 독수리는 잘난 척하는 수탉의 어깨를 억센 발톱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힘센 수탉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서야 덤불 속에 숨어있던 힘없는 수탉은 슬금슬금 기어나왔어요. 새로운 승리자에게 달라붙어 있던 암탉들도
다시 예전의 수탉에게로 모여들었지요. 암탉들은 온통 야단이었습니다. 수탉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다 하늘의 뜻이로군. 오늘의 동화 대원군의 말재주. 대원군은 성격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만큼 유난히 음담패설이나 농담을 잘했고 엉뚱한 얘기도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농담이나 듣기 거북한 음담패설마저도 그의 권력만큼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원군은 말재주가 뛰어났고 재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대원군이 정치적으로 모든 실권을 움켜쥐고 있을 무렵 한 번은 청나라 사신이 방문해 함께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경복궁을 막 지나는데 청나라 사신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건물이요. 이것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정도 걸린 것 같소. 이 말을 들은 청나라 사신은 마치 한심스럽다는 듯한 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이곳을 짓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오. 우리네 정나라 사람들이라면 1년이면 충분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자금성을 지은 나라니 경복궁 정도야 우습지도 않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대원군이 기분 좋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손님인데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이번에는 창덕궁이 나왔지요. 청나라 사신은 다시 감탄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건물이요. 이 건물은 어느 정도 걸려 지었소? 아마 모르긴 해도 1년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몇 달로 충분할 텐데 그렇게 오래 걸렸단 말이요. 사신이 묻는 의도가 마치 조선을 얕보기 위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분은 극도로 나빠졌지만 그래도 손님을 안내하는 입장이므로 화를 감추려 애를 썼지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이번에는 남대문이 나왔지요. 분명 사신이 뭐라고 물어볼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얄밉기만 한 사신은 또 물었습니다. 아하, 이 문은 참으로 위대해 보입니다. 이것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번에는 대원군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몇 달이 걸렸다고 하면 며칠 만에 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게 분명했지요. 때문에 대원군은 이번에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은 오늘 아침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쾌한 말로 청나라 사신의 뒤통수를 쳐준 셈이었지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말재주 하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동화 뱀과 까마귀. 살 동안이나 벌레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한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풀들도 다 말라버리고 주변은 온통 푸석푸석한 먼지뿐이었어요. 아, 배고파. 배가 고파서 죽겠네.
온종일 날아다녀도 먹을 것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으니. 까마귀는 힘없이 말했답니다. 벌써 며칠째 먹을 것을 찾아 사방으로 날아다녔지만 메마른 먼지만 날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럴만도 했지요. 그런데 문득 바위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뱀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답니다. 아, 저건 뱀이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뱀을 먹어본 적은 없었지만 배고픈 까마귀의 눈에는 뱀도 꽤 훌륭한 먹잇감으로 보였어요. 언젠가 독수리들이 뱀을 잡아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잘하면 며칠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 나도 독수리처럼 저 뱀을 잡아먹어야겠다. 까마귀는 날색이 날아가서 뱀을 낚아챘어요. 혹시라도 다른 새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빨리 달아나야지. 까마귀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뱀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자신을 낚아챈 것이 독수리가 아니라 까마귀인 것을 안 뱀은 몹시 화가 났답니다. 이 겁없는 까마귀야, 내가 너 따위에게 잡아먹힐 것 같으냐? 당장 놓지 못해? 하지만 뜻밖의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한 까마귀는 뱀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뱀은 잽싸게 몸을 틀어서 까마귀의 다리를 물었지요. 어디 맛 좀 봐라. 뱀의 독이 까마귀의 몸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까마귀는 서서히 날개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까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렸지요. 하지만 까마귀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까마귀는 후회하면서 말했답니다. 뜻밖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행운 때문에 죽게 되다니 정말 운이 없군. 오늘의 이야기 물총새.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물총새는 언제나 물가에서만 사는 새랍니다. 물총새는 강둑이나 바닷가의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총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기 위한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답니다. 어디가 좋을까? 땅보다는 바다가 더 안전하겠지. 물총새가 바닷가에 둥지를 틀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물총새는 알을 낳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둥지틀 장소를 찾아다녔답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물총새는 바닷가 이곳 저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바다 위로 삐죽 솟아오른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가 좋겠어. 여기라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물총새는 그곳에다가 둥지를 틀었답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 예쁜 새끼들도 태어났지요. 예쁘기도 하지.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가져올게. 물총새는 바닷가의 바위 위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이를 찾아 나설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답니다. 엄청난 기세로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미친 듯이 춤을 추었어요. 웬 바람이 이렇게 세지? 큰일 났네. 우리 아기들이 위험하겠어. 얼른 가야지. 물총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날갯짓하기도 힘들었지만 두고 온 새끼들 걱정에 있는 힘을 다해 날았지요.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커다란 파도는 순식간에 물총새의 둥지를 덮쳤답니다. 아무 힘이 없었던 물총새의 새끼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둥지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물총새는 목 놓아 울부짖었답니다. 나처럼 불행한 새가 또 있을까? 땅 위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닷가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믿었던 바다한테 내 새끼들을 모두 잃다니. 오늘의 동화 인어공주. 바닷속 나라의 용왕과 용왕의 어머니 그리고 여섯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답니다. 용왕의 아내는 아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나 다행히 슬기로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섯 공주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여섯 공주는 모두 예뻤는데 여섯째인 막내 공주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너희가 15살이 되면 바다 위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된단다. 할머니의 말에 공주들은 15살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다섯 명의 언니 공주들이 처음 바다 위를 구경했을 때에는 신기해하고 놀라워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어느 곳보다도 바닷속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한결같이 말했어요. 어느덧 막내 공주가 15살이 되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거품처럼 가볍게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막내 공주의 눈에 맨 먼저 띈 것은 세 개의 돛대를 가진 커다란 배였습니다. 왕자님, 16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막내 공주는 잘생긴 왕자의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풍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폭풍이 몰아쳤어요. 왕자가 타고 있던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산산조각 나버리고 왕자도 몰려드는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거센 파도를 헤쳐 왕자를 찾아낸 막내 공주는 왕자를 흰 모래밭에 눕혔어요.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햇님에 발그레해진 왕자의 두 뺨에 입을 맞추었지요. 다행히 왕자는 충격으로 잠깐 정신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근처 교회에 머무는 처녀들이 나타나자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에 둘러싸여 교회로 들어가 버렸어요. 용궁으로 되돌아온 막내 공주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할머니,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널 사랑해 주어야만 한단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두 다리를 갖게 되지. 막내 공주를 가엽게 생각한 할머니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인어 공주는 왕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인어 공주는 뱀이 우글거리는 깊은 바닷속 마녀의 숲으로 찾아가 예쁘고 고운 목소리와 두 다리를 바꾸었습니다.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하는 날에는 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 게다. 명심해라. 마녀에게 목소리를 넘긴 대가로 공주는 꿈에 그리던 왕자를 만날 수 있었으나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요. 드디어 왕자와 이웃나라 공주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슬픔에 빠져있는 막내 인어공주에게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널 다시 우리 곁으로 오게 하려고 머리카락을 잘라 마녀에게 주었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칼로 왕자의 가슴을 찌르렴. 그렇게 하면 넌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돼. 그러나 막내 인어 공주는 사랑하는 왕자를 차마 찌르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싸움 구경을 한 생쥐들. 뱀과 족제비와 쥐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 무서워. 오늘도 무사히 넘겨야 할 텐데. 몸집이 작고 힘이 없는 생쥐는 뱀과 족제비에게 잡아먹힐까봐 늘 두려움에 떨면서 지내야 했어요. 뱀과 족제비는 똑같이 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먹이를 놓고 언제나 으르렁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뱀과 족제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디 덤벼봐. 뱀이 혀를 낼름거리며 말했어요. 끝장을 내주겠다고? 웃기고 있네. 족제비도 지지 않고 덤볐지요. 싸움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거나 도망치지 않으면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무서워. 날마다 뱀과 족제비에게 시달림을 당하던 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쥐들은 한두 마리씩 구멍 밖으로 나와서 뱀과 족제비의 싸움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뱀과 족제비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자 신이 난 쥐들은 모두 마음 놓고 응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족제비 이겨라, 뱀 이겨라.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아무래도 뱀이 이기겠는걸? 무슨 소리야? 족제비가 이길 것 같은데 뱀은 벌써 많이 다쳤다고. 쥐들은 싸움을 보면서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어떤 쥐들은 내기를 걸기도 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정신없이 싸우던 뱀과 족제비는 시끄러운 소리에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리고 밖으로 몰려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쥐들을 발견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싸우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쥐들을 향해 덤벼들기 시작했대요. 오늘의 동화
사람과 독사. 어느 마을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 사냥꾼은 날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며 많은 새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더 많은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냥꾼에게 새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새 사냥꾼은 기다란 장대 끝에 끈끈이를 잔뜩 바르고 새를 잡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방법이라면 많은 새를 손쉽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새 사냥꾼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새가 있을 만한 곳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개똥 짚박이를 발견했어요. 좋아, 저 새를 잡아야지. 새 사냥꾼은 끈끈이를 잔뜩 바른 장대를 개똥 짚박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근처에 올려놓고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어디 걸려들기만 해봐라. 개똥 짚박이가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새 사냥꾼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좀처럼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따끔했답니다. 새 사냥꾼은 소리를 질렀어요. 나무 위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새 사냥꾼은 자신의 발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새 사냥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아, 다리야. 새 사냥꾼은 자신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다리에는 뱀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답니다. 개똥 짚박이가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새 사냥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에게 물렸던 거예요. 뱀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몰랐던 새 사냥꾼은 가슴을 치며 탄식했지요. 발 밑에 있는 뱀도 모르면서 나무 위에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냥꾼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때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미운 우리 새끼. 커다란 숲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 깃을 우거진 숲을 속에서 오리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는 참이었지요. 세상에 나온 새끼들은 꽥꽥 떠들어댔어요. 어머나, 가장 큰 알이 아직 깨지 않고 있네. 어쩐 일이지? 며칠 뒤 늦게 태어난 오리는 크고 못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미 오리는 다른 새끼 오리들과 마찬가지로 못생긴 막내 오리도 귀여워했지요. 하지만 형제 오리들은 못생긴 새끼 오리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를 따돌리자 슬픔에 빠진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요. 늦은 밤 새끼 오리는 기러기들이 사는 늪에 닿았습니다. 갈대 숲에서 잠시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들의 총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겁에 질린 새끼 오리는 재빨리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튿날 저녁 무렵
미운 오리 새끼는 허름한 농가에 다다랐어요. 그 집에는 주인 할머니와 수코양이 그리고 암탉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숫고양이와 암탉은 미운 오리 새끼를 보자 야옹야옹 꼬꼬댁꼬꼬댁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눈이 나쁜 주인 할머니는 미운 오리 새끼를 살찐 오리로 알고 기뻐했습니다. 넌 알을 낳을 수 있니? 넌 가르랑거리며 눈에서 불똥을 튀길 수 있니? 암탉과 숫고양이는 미운 오리 새끼를 놀렸습니다. 안 되겠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곳에 있기보단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겠어. 농가를 떠난 미운 오리 새끼는 여전히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추위에 몸이 얼지 않도록 열심히 헤엄을 쳤으나 두 발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길을 지나던 농부는 연못 물에 발목이 얼어붙은 미운 오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살릴 수 있을 거야. 농부는 미운 오리 새끼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그러나 틈만 나면 못 살게 구는 아이들을 피해 미운 오리 새끼는 버터통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밀가루통 속으로 들어갔다 하며 집안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농부의 아내는 부지깽이를 휘두르며 미운 오리 새끼를 내쫓았지요. 미운 오리 새끼는 있는 힘을 다해 농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오랫동안 접고 있었던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 그 사이 날개가 자란 걸까? 미운 오리 새끼는 깃털처럼 가뿐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눈 아래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어요. 정원의 연못에는 눈처럼 새하얀 백조 세 마리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도 아름다워. 저들에게 다가가면 못생겼다고 미워하겠지? 미운 오리 새끼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못난 자기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아름다움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지요. 맨날 따돌림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미운 오리 새끼는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맑은 연못물 위에 비친 미운 오리 새끼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눈부시게 흰 백조 세 마리가 미운 오리 새끼에게 다가와 깃털에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저기 좀 봐, 어린 백조가 새로 왔어. 새로운 백조가 가장 아름답고 귀여워. 두 아이는 이야기를 나누며 바구니에서 빵과 과자를 꺼내 연못에 던졌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꿈도 못 꾼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동화 목동과 사자. 소를 모는 목동이 한때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답니다. 목동은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코까지 골며 아주 단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난 목동은 송아지 한 마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목동은 송아지를 찾기 위해 그 근처를 모두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목동은 송아지를 애타게 부르며 뛰어다녔답니다. 하지만 송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목동은 누군가 송아지를 훔쳐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내 송아지를 훔쳐간 거지? 목동은 송아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우스여, 만약 송아지를 훔쳐간 도둑을 찾게 해주신다면 감사의 표시로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제우스에게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목동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정말로 송아지 도둑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무서운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갔던 거지요. 사자는 목동이 나타나자 사나운 기세로 어흥거렸어요. 목동은 위험에 빠지자 두 손을 모으고 다시 제우스에게 소리쳤답니다. 위대하신 제우스여, 조금 전에 저는 송아지 도둑을 찾게 해주신다면 새끼 양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저를 저 도둑놈의 발톱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크게 우는 개구리. 목소리가 아주 큰 개구리가 있었어요. 몸은 아주 조그만데 말이죠.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이 개구리가 한 번 울면 연못을 지나가던 동물들인 모두 깜짝 놀라서 줄행랑을 쳤답니다. 코뿔소도 하마도 거기다 코끼리까지도 이 개구리가 한번 울기만 하면 덩치값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야 했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큰 동물이라면 힘도 무척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이 개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그래서 개구리는 은근히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심심하면 일부러 연못을 지나는 동물 곁으로 다가가서 개굴개굴 하고 크게 울어댔어요. 동물들은 화들짝 놀랐고 개구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며 깔깔거렸지요. 그건 아주 신나는 놀이였어요. 난 이렇게 몸집이 작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어. 개구리는 늘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날도 개구리는 연못과 풀밭에서 신나게 울고 있었지요.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는 연못가를 가득 채웠고 바람을 타고 숲으로 산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침 연못가를 지나가던 사자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울음소리가 크다니 대체 얼마나 큰 동물이기에? 사자는 두렵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정도의 목소리라면 자기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사자도 질세라 크게 울었어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주변에 있는 나무가 다 흔들릴 정도였지요. 개구리도 울음소리를 듣고 사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기는 싫었답니다. 목소리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울었지요. 사자와 개구리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울어댔어요. 과연 나와 겨루는 이놈은 대체 누굴까? 사자는 연못에 도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눈치 없이 그때까지 크게 울고 있던 개구리는 쉽게 눈에 띄었지요. 작은 목에 힘을 잔뜩 쥐고 고막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폼이라니. 사자는 기가 막혔어요. 나 원참 전하의 사자가 이렇게 작은 놈에게 겁을 먹고 벌벌 떨었다니. 오늘의 동화 권투 선수와 벼룩. 시합이 벌어질 때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크게 명성을 떨친 권투 선수가 있었답니다. 그 권투 선수의 주먹은 몹시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 선수 주먹이라면 한 방이면 끝나요. 그렇고 말고요. 세상에 그보다 더 강한 주먹은 없을걸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권투 선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건강하고 몸집이 큰 권투 선수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세상에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어디 있으면 덤벼보라고 하시지.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 친구들도 은근히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벼룩 한 마리가 권투 선수의 발 위로 톡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권투 선수의 발가락을 세게 깨물었답니다. 권투 선수는 소리를 질렀지요. 누구야? 누가 내 발가락을 물었어? 권투 선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답니다. 누구긴 누구야? 벼룩이잖아.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지요. 권투 선수는 자기의 발가락을 깨문 것이 벼룩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벼룩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어디 두고 봐라. 내 주먹 맛을 보여줄 테다. 권투 선수는 이리저리 주먹을 날렸지만 벼룩은 좀처럼 맞지 않았답니다.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알아? 어림없지. 몸집이 작고 행동이 빠른 벼룩은 요리조리 잘도 도망쳤어요. 아니, 생각보다 빠르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세상이 다 아는 권투 선수인 내가. 권투 선수는 한참 동안이나 벼룩의 뒤를 쫓아다녔답니다. 그러나 결국 벼룩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권투 선수는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답니다. 아, 내가 벼룩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다면 상대 선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오늘의 동화 저를 잘하면. 조선 역사 속에서 대원군은 독재자로 통합니다. 그의 성격은 좋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화끈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느낌이 좋고 눈에 띄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곧장 인재로 등용시키는 등 앞뒤 재지 않는 과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를 단점으로 본다면 단순하고 직선적인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의 다양한 업적이 이런 성격쯤은 개성으로 남게 한 듯 싶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일로 고민을 하고 있던 대원군은 인재를 찾아 등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터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는 유능한 인물이 나타나 난세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나요? 복잡한 심정을 다스리고자 난초를 그리고 있던 대원군에게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 선비는 전라도 영광 사람으로 대원군과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대원군은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대원군은 단순히 지나가는 객이 인사 한번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때문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난초를 그렸습니다. 선비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눈을 마주쳐주지도 않는 대원군의 도도한 자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해하더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매우 공손했고 기품이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대원군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선비는 절을 하고 일어나더니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산 사람에게는 절을 한번 하는 것이 예의이고 죽은 사람에게나 두 번을 하는 것인데 절을 두 번 받았으니 대원군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못돼 먹은 짓을 하는 거냐? 어찌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에게 절을 두 번씩 하는 것이냐? 대체 네 놈은 어떤 놈이더냐? 그러자 선비는 말했습니다.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번은 인사를 올리는 절이었고 두 번째 절은 그만 물러가겠다는 인사를 드린 절이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자신 앞에서 당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말하는 선비이니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에 대원군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디서 사는 사람이며 무얼 하는가? 이에 선비는 예의를 갖추어 점잖은 말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영광에 사는 김아무개라고 하옵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어르신을 뵙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로서는 얼굴을 한번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찾아뵌 것이옵니다. 역시 성격 화통한 대원군은 그 순간 이 선비는 인재로 키워도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러가 있게나 내 그대를 다시 부르리오. 그때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있으시오. 대원군은 그 선비가 다녀간 지 열흘도 안 되어서 그를 영광 군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야말로 절 두 번 하고 벼슬을 얻었으니 이 선비야말로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대원군의 직선적이고 화끈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화였답니다. 대원군의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귀를 뀌고 벼슬을 얻기도 했지요. 대원군은 직선적인 성격이다 보니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조대비의 친척인 사람이 찾아와 벼슬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대원군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지요. 단지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을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거니와 상대의 능력도 보지 않고 무작정 관직에 앉히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조대비의 친척이라니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척이라는 사람은 찾아와서는 자기 딴에는 품위를 지킨답시고 무게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아무런 말도 없자 그 사람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침 백천군수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데 저를 그 자리에 앉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원군은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군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고을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황해도 백천은 한자로는 백천으로 표기되나 부를 때는 배천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언짢았던 대원군은 그 사람을 돌려보낼 방법이 없을까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방귀 소리가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무관 한 사람이 관직을 부탁하러 온 조대비의 친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버릇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방귀를 힘주어 낀단 말인가? 사실은 그 방귀는 무관이 자신도 모르고 낀 것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덮어씌운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운 무관보다는 그 사람이 문제였지요. 자신은 방귀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그가 솔직하게 자신은 방귀를 낀 적이 없다고 말하기를 바랬으나 체면을 중시한 나머지 그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운 사람은 미움받을 짓만 하는 것일까요? 손님이 왔기에 하인들이 음식을 마치 잔칫날처럼 푸짐하게 하여 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관직을 부탁하러 온 사람은 좀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귀를 뀐 무관은 제 것을 맛있게 먹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본래 가난하여 집에서는 이런 진수성찬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배부르게 먹긴 했으나 평소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인지라 저분이 먹지 않은 남은 음식을 제가 먹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대원군이 고개를 끄덕이자 무관은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 앞에 놓인 음식을 가져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무게만 잡은 채 헛기침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무관은 배짱 좋게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부모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여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얼마 전 배천 군수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능력은 모자라지만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배천 군수를 시켜달라고 온 사람 옆에서 난데없이 자기를 배천 군수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서슴지 않고 답했습니다. 좋네. 그렇게 하도록 힘써보겠네. 이에 조대비의 친척이라는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귀를 끼고 자신에게 덮어씌운 데다 자신의 음식마저 다 먹어치운 무관이 이제는 자신이 청한 관직까지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이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요. 게다가 대원군은 자신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관의 말에는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니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에 그는 말했어요. 어르신, 백천 군수 자리는 저에게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요?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원군은 호통을 쳤습니다. 제 밥그릇도 찾아먹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군수 자리를 준단 말인가? 자네는 방귀를 끼지 않고서도 방귀 낀 것처럼 있었고 음식도 남이 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어디 그뿐인가? 자네는 배천을 백천이라 하니 대체 어찌 자네 같은 사람이 군수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게나. 대원군의 이 같은 판단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을 싫어하는 대원군의 일화 중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랍니다.